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야간 족대 하려고 이 야밤에 연천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도 저랑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함께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략밥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아 이 자식이. 저희 해외만 다니고 안 와요. 저희 상렬이 형이랑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기화 TV입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승희님이랑 시윤님 오늘 함께 야간 족대 대결 아니고 그냥 잡는 걸로. 저희 따로 왔어요. 네. 아 진짜 여기 계신 곳에는 대형 물고기가 없대요. 아 오늘 아마 이게 제가 오늘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징검다리. 오늘 한번 같이 야간 족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야 오늘 대물 봐야 될 텐데, 대물 보러 오셨는데, 와 오 물 맑은데? 오 물차다. 오 이 정도면 물 맑은데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간 족대 탐사 시작합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발 있어라. 아 진짜 여러분들 야간 족대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와 물이 엄청 차졌어요. 뭐가 나오려나. 오 점점 깊어진다. 어, 여기는 민물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딱 바다 같아요. 바다 그냥. 지금 대결구도인데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탁하고 깊은 관계로 협업하여 대물 잡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승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까 까치발. 아 근데 이게 왠지 오늘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엄청 큰 녀석이. 원래 턱급발 개급발이라고 처음에 잘 안 나오면 마지막에 진짜 큰 게 나오더라고요. 에? 아까 봤는데 아까 이쪽이었는데 여기 어, 있다, 아, 네, 있다, 작다. 있다. 네.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 아유 돌 들어갔다. 아 돌 잡았네. 형님 발로 잘 쳤어야죠. 아유, 잘 쳤어. 붕어 있어요? 애기 붕애. 잡고 보니 블루길 아니야? 붕어 나왔어? 모르겠어. 나간 것 같은데? 나갔어. 와 이거 아, 어렵네. 저희 그냥 뒤로 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저 볼게요. 한 20 후반? 29번? 자 여기 지금 앞에 있죠. 아 그냥 체니 아빠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아 두 번 했는데 놓쳤어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 이게 깊으니까 이게 족대질 진짜 힘들다. 진짜 악어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네. 등등. 저 이거 마지막 한번 도전해 볼게요. 붕어 제 작은 거 잡을게요. 들어왔어? 아 나갔어. 아 나갔네. 아니 꼬리로 쳐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 나갔어요 저희가. 아 예. 봤죠? 아 다 잡았는데. 네, 제가 여기 댈게요. 대를 쫙 펼쳐 그냥. 네. 네. 뽑히지 말고. 네. 알겠나? 네네네. 전 여기. 흠집 나올 것 같아. 밑으로 왠지. 저 대를. 같이 되지. 커스 될까요? 그 발로 밀어 드릴까요? 여기서? 여기서 밀어 드릴게요 발로. 네. 들어. 아니요, 제가 잡았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호! 크다. 어, 이거 삼촌한테 가는 거니까 삼촌이 오늘 어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숨은 에이스입니다. 아 붕어로 좋아한다 의아하고 계신 채니 형님. 보통 채니 형님은 쏘가리 잡아야 좀 좋아하시죠 그나마. 쏘가리 메기. 오 있어요? 오 이번에 제가. 제가 이번에 어,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어디 있어? 아 네네네네.
빵. 아니야, 저기 있어요. 지금 있어 있었어. 아, 들어갔다. 진짜. 아, 아깝다. 어, 있다. 있어 있어요. 오, 삼촌 삼촌. 잠깐 잠깐. 아니야, 삼촌 삼촌. 아니, 이미 간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새가 또 오고. 자. 갔다. 아, 아쉽다. 자, 붕어 큰 거 큰 거 있다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 징크스 좀 깨보자. 어유, 이게 물살이 이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해야 돼요. 예. 네. 알았어. 아, 뭐야? 갑자기 방향전 안에 있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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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오, 아, 아, 이거는 너무 거저먹기다. 형님이 들어 해서 들었는데 한 마리 있었어요. 예. 네. 오, 여기도 한 마리 추가요. 야, 여러분들 이것도 한 20 후반 되겠어요. 그쵸? 이거 손으로 재니까 자루재라고 저 뭐라고 부르더라고. 자, 좋아요. 이 친구들은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제가. 자, 좋다. 와, 이것도 삼촌이 또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요, 이거. 왜요, 왜요? 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이거 누가 잡을 거예요? 승희요. 승희? 네. 와, 엄청 크네. 어, 저기. 저기. 완전 커. 고. 와! 엄청 크다. 진짜 잉어네요. 오, 잉어 아니에요? 아, 수염 없어. 수염 없어. 야. 와, 진짜 붕어네. 이런 사이즈는 누추밖에 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승희 씨 잘했다. 이만한 거는 진짜 귀한데. 와, 우와, 귀한데. 진짜 크다. 이쁜데 잡아서 드려야겠다. 안돼, 잡지 마. 잡아서 드리려고요. 보이시죠? 여기 돌 사이에 있는데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온다. 그럼 지렸대. 또.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진짜 못 잡기 어려운 그거였는데. 아, 아니. 신기해. 해결하고. 아니. 도망쳐. 아, 여기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고. 고맙다. 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1차 포인트에서 이제 2차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아, 방금 잡은 붕어들인데, 우와, 얘 진짜 잉어 같다. 다시 봐도 진짜 대물이다. 오메, 진짜 크다. 1차입니다, 1차. 얘 다시 봐도 놀랍다. 아, 진짜 우린 더 하고 싶었는데, 아, 채니 아빠가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아, 제 생각엔 가물치 찾으러 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야? 좋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네? 아, 모래무지 많아요? 모래,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모래무지 손으로. 잠깐, 여기 모래무지가 있는데. 으아차. 뚜루루. 야, 모래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래 이끼나 이런 거 다 먹어주거든요. 모래 이끼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정화시켜주는. 와, 이게 모래무지가 많네. 여기 운 좋으면은 가물치라든지 맥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물고기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잠깐만요.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을까? 아, 도망갔네. 어, 뭐지? 예, 네, 잘 보여요. 잘 보여. 자, 여기 동자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커요, 심지어. 엄청 커요. 근데 얘가 진짜 가만히 있는데 못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돌 붙여드릴까요, 이거? 아니요, 제가 이거 해볼게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냥 손으로 잡을게요, 그냥. 손으로 잡는 게 낫겠어. 아니, 여기 대농갱이가 진짜 크다. 아니, 동자개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적었다. 와, 야, 그죠? 와, 얘 미쳤다. 와. 얘 관상용으로 키워도 되겠는데. 낚시하면 너. 그렇지, 그렇지. 삼촌이 맛있게 드시겠죠?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들어가라.
와,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족대질보다도 맨손으로 잡은 게 더 많아요. 아, 부끄럽네. 자, 그래도 가물치지 보이면 가물치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가물치랑 한 70cm 이상 되는 잉어도 맨손으로 잡은 적도 있고 맨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근데 잘 못하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붕어가 있는데 거기 파고 들어가냐? 오, 여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우, 돌 잡았다. 와, 진짜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하권은 아닌데 거의 영하에 가까운 한 2-3도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뭐지? 와, 에? 우와, 대물맥인데 죽었네. 이게 맥인데 죽었어요. 아이고, 아깝다. 왜 죽었니? 아이고, 족대 일로 와. 아니야, 병아리야, 병아리.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야, 어떻게 이렇게 수영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니냐? 날라갔어. 오우, 크다, 엄청 크다. 아니, 가만히. 엄청 커요, 엄청 커. 악어 같아. 오, 왔다. 들어갔다. 오, 들어갔어. 와. 엄청 커, 그냥들. 우와. 오, 나 이만한 거 처음 봐. 손내리 어떻게? 와, 진짜 크다. 이 정도면 20 넘겠는데요? 20 넘죠? 진짜 20일 것 같아요. 맛있겠다. 와, 여러분. 와, 이렇게 추울 때 수소곤충이 개아제비입니다, 여러분들. 와, 수소곤충이 아직도 활동하네. 물론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물사마귀라고 하죠, 물사마귀. 풀어줄게요. 가라. 원래 물에 사는 애들이어가지고 물에 풀어줘야 돼요. 어, 뭐야? 뭐예요? 빨리 신고해! 야! 어, 이거 분방산 개구리죠? 아, 산개구리네. 얘네들은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도롱뇽도 안 되고, 개구리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청개구리. 그 다음에 무당개구리. 이거는 합법인데, 보통 그래요. 풀어줄게요. 봄에 산란 많이 하고. 아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는 많이 못 잡았다. 와, 근데 얘도 큰데 붕어도 크고 다 커요. 와, 이 동작이 이 정도면 큰 거죠? 큰 거지. 제가 잡았습니다. 저 오늘 잡으신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거는 네. 큰 고기들은 붕어찜에 먹고요. 네네. 작은 고기들은 연못에 키워보려고. 연못 있으시죠? 아, 예. 와, 근데 다시 봐도 얘 엄청 크다. 와, 이만한 붕어는 저 사실 처음 봐요, 진짜. 네. 붕어 낚시꾼들이 이거 잡으면 흥분하십니다. 와, 저도 연못만 있으면은 와, 붕어들 넣고 싶네요. 실제로 보니까 붕어가 정말 이뻐요, 우리나라 초중붕어가. 와, 근데 나 저런 동자기가 저런 색깔 나오는 줄 몰랐어요. 너무 이쁜데, 원래 색깔이 되게 어둡잖아요. 이게 어부 형님네 가도 한타가 가도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 대농갱이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대농갱이. 그러니까 좀 색깔이 칙칙해요. 근데 쟤는 되게 밝아요, 오늘 보내는. 전천 이민이요.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 이게 채니 형님 여기 집에 왔는데 이렇게 가물치, 꼬물치 한 마리 기르고 계시네요. 귀여워. 댕댕이가 사실 더 귀엽고. 오랜만에 봐요, 꼬물치. 아, 그리고 여기 연천에서 족대질로 잡으신 건데, 와, 여기 보세요. 향어가 있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낚시터에서 흘러나온 애지 않을까. 그리고 맥이 여기 있고, 붕어 있고. 오, 저기 저 뭐야, 가물치인가? 동산인가? 와, 얘도 엄청 크다. 잡으세요. 하겠냐고. 너무 큰 것만 잡으셨는데. 향어가 덩치가 엄청나네. 와, 맥이다.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기관님들 주신다고 맥이를 꺼내주셨는데. 와, 이거 족대로 잡으신 거예요? 손으로 잡았지. 아, 맨손. 우와. 어떻게 조개도 드릴까요? 조개. 우리 수산시장 갔다 갑자기. 자, 민물키 조개. 자, 키로에 만 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파는 거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또 이거 막 진짜 장사한다 뭐라 하실라. 어,
이렇게 사람